해야 됩니다. 자, 세 번 세트 양 선수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경기 보겠습니다. 최전 내에서 뭔가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가장 높은 팀이다. 공군에서 말씀드렸으면 일단 스코어 0대2거든요. 네, 위기 상황에 봉착을 했지만 임재봉 선수가 조금만 날 때는 네, 공군에서 에이스들 중에 가장 안정감 있는 선수입니다. 네, 그러한 분위기에서 과연 고강민 선수가 네, 이런 태란 분위기 좋을 때 임재봉 선수 상대로 어떤 분위기 보여줄지 경기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극단의 조치, 극단의 선배 고합니다. 확인했습니다만 임진목이 기존에 보였던 것 굉장히 강해요. 그 저그자의 느낌은 다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 고강민도 분명히 태란이 나온다라고 노리고 나왔거든요. 저격하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뭔가 색다른 경기 운영이 필요합니다. 자, 공군에이스의 추격이 시작됐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격 루턴입니다. 자, 경기만 나오겠습니다. 세 번째 세트 적용선 먼저 고강민 선수의 진영입니다. 붉은색 다섯입니다. 자, 고강민 선수. 자, 그리고 이거 저격하기 좀 먼 지역이네요. 테란, 임진목 11시입니다. 네, 정말 테란을 딱 적을 딱 저격해서 나온 예, 그런 모습인 것 같고 예, 임진목 선수가 정말 저격을 굉장히 잘하죠. 예, 초중반에 승률은 낮았었지만 예,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승률이 높아지면서 8승 7패 저격을 훌륭했거든요. 네, 그리고 게다가 전체적인 데이터만으로 놓고 볼 때는 고강민 선수가 약간 열세에 놓인 상황에서 예, 과연 고강민 선수가 뭐 지난 시즌 그 플레이오프 때 보여준 그런 기량을 얼마나 유지하면서 오히려 상승시켜 왔을지가 예, 관건이네요. 네. 아, 오늘 저그가 보니까 전반적으로 네. 이재동 선수도 그렇죠. 어필을 했기 때문에 네. 고강민 선수에게 기대하는 바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고 가시기 때문에 네. 그러면 뭔가 한번 고강민 선수가 보여줘야 되겠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또 3대0이 되기 때문에 공군에서는 절대 그렇게 나와서는 안 되는 거죠. 고강민 선수 이응자냐 시호자냐에 따라서 전반적인 경기 흐름들이 네. 좀 달라지는데요. 정말 잘할 때 그 모습 장난 아니죠. 네. 아, 왠지 이번 경기 상대 이름값 놓고 여러 가지 볼 때 계산을 해봤더니 질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경기를 항상 이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막 전율이 쫙쫙 오르고 여러 차례 해보지 않았습니까? 네. 고강민 선수 하면 정말 그 경기 볼 때 떠오르는 것은 끈기. 정말 끈기가 엄청나요, 고강민 선수. 네. 자, 하지만 그 공군에이스 팬 여러분께서는 이러기를 원하고 있겠죠. 지금 네. 현재 2대0이니까요. 그러니까 메카닉 같은 경우는 한 반딱 나눴을 때, 야, 이거를 뭐 어떻게 저그 병력으로 어떻게 이겨? 이런 생각이 들지만 바이오닉 병력은 약간 좀 약간 그 스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기지가 못할 것 같은데 그 병력을 어떻게 꾸역꾸역 만들어서 컨트롤 통해서 딱 이기는 이런 감동 스토리가 예전부터 임유한 선수부터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예, 임진목 선수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가장 바이오닉을 잘한다는 선수로 지금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그런 감동 스토리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사실 현재 2대0을 앞서고 있는 케이트 롤스의 진영은 굉장히 지금 밝은 상황이 됐고요. 자, 고강민 선수는 앞마당에 절을 펼칩니다. 그렇죠. 지난 시즌 우회곡절 끝에 또 결승까지도 결국도 진출해서 오히려 마지막으로 감면 갔을 때 팀이 완성이 됐고 지금은 아예 완성이 된 상태에서 다른 팀들이 부러울 만한 전력을 아예 갖춰놨지 않습니까? 사실상 완성은 끝났고 데코레이션만 얹고 있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다른 팀들이 굉장히 부러울 만한 그런 상황인데 일단 2대0인 상황이라서 분위기 밝을 수밖에 없겠고 반면에 공군 에이스 상대 전적에 앞서는 선수가 만났을 때 그 경기에서 그 선수가 경기를 이겨주고 분위기를 반전시켜야죠. 공군 에이스가 게다가 연패를 시작하게 되면 그 주눅 듭니다. 예, 그 주눅 들기 전에 분위기를 조금 더 임진무 선수라면 그 분위기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뭐 공군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도 두 번의 경기가 있고 다음 주도 두 번의 경기가 있기 때문에 초반부터 분위기가 가라앉게 되면은 진짜 그 1, 2주차가 완전 망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무엇보다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한 거예요. 자, 역시 두 번째 경기 역시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그렇죠. 저 많은 팬분들이 대부분이 유대원 해설을 보기 위해서 온 팬분들로 알고 있는데 네,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예. 근데 그것은 네. 이 반쯤 계신 네.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미동도 네. 없어요. 아, 제가 너무 경박스럽게 웃었네요. 제가 네.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유대나 전혀 네. 다 정말 완벽한데 웃음소리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네. 아니, 너무.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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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외로 좀 부끄러움이 좀 많으셔서. 네. 네. 아, 이런 경우는 없었죠. 갑자기 막 원샷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아, 이제 원호씨 받으실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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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끄럽네요. 네. 뭐 그 사이 뭐 머리님 왔다 갔다 했는데
뭐 아무것도 뭐 한 건 아니고 네. 단순히 그냥 상대방에게 좀 겁 좀 먹어라 뭐 이런 식이었었는데 특이한 것은 2회차리 태크탔습니다. 네. 아무래도 3회차리 뭐 기본 운영이 아니라 2회차리에서 빠르게 레어를 가면서 전반적으로 앞마다 멀티 이후에 뮤타로스 좀 흔들면서 경기를 할 생각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임준무 선수는 말씀하신 대로 이런 다이오닉의 안정성 여러 가지 정말 유연성 이런 부분이 정말 최고란 말이죠. 네. 그렇죠. 뭐 후반에 레이트 메카닉 각인 간다고 해도 그 초반에 바이언이 운영이 진짜 넘버원이다 이런 평가를 선수들 사이에서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진묵 선수의 그런 강점들을 고강민 선수가 알고 또 경기 준비를 했기 때문에 고강민 선수 역시나 지도자 그리고 한번 더 보는데요. 굉장히 확실하게 네. 지금 상황에서 저글링에 발업까지 찍어서 아예 저글링을 이렇게 많이 찍었는데 입구 지역에 SC빌도 이거 홀드 컨트롤을 해놨을 거란 말이죠. 네. 네. 자, 뒤 돌아오거든요. 자, 알고 들어온 이상 깨고 들어가야 돼요. 미동도 없어요. 근데 미동도 없는데 네, 그래도 이거 몇 개나 차례 돌아서 세게 괜찮아요. 오, 고강민 이 정도면 추가 저글링이 생산한 이유가 예, 있는 겁니다. 야, 네. 예, 구강민도 좋은데요. 그냥 당황하지 않고 바로 SB 찍고 올라가는 그 선택 상당히 빨랐습니다. 자, 들어오기 전에 약간 몰이해서 끝내야 되거든요. 후속 저글링이 올라옵니다, 구강민. 자, 이거 벙커 리페어가 안 된다면 어, 있네요. 오, 예, 네. 그래도 머리 딱 예, 넣어놓고 예, 한 두 개 정도 이렇게 오, 오히려 이거 구강민 선수가 약간 좀 흔들렸죠? 아, 이 컨트롤은 좀 아쉬운데, 구강민? 저글링이 본질에서 흔들기 때문에 벙커의 주변에 에스미가 아마 바로 안 붙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좀 했었던 것 같은데 임준무 선수 판단이 좋았거든요. 네. 오히려 네. 고강민 선수가 약간 당황했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 보면은 마린보다 SCB가 더 강해 보이죠. 그럼요. 흔들고 네. 나온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네. 일단 오늘 경기 보니까 저글링이 계속 들어가는데 그다지 이득을 거두지 못하는 그런 그림으로 어느 정도 흘러갑니다. 네. 이건 좋아요 이런 거. 자, 툭툭 한번 들어줍니다만 저글링 한 개 남았습니다. 고강민. 머린 숫자를 약간 줄여주지 못하는 것도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들어가긴 했는데 그냥 정찰만 한 듯한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게다가 좀 대각선이었던 것도 약간 고강민 선수에게는 좋은 상황은 아니었었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네 머린 수가 많죠. 배럭이 적지만 머린 수가 많기 때문에 뮤타리스크가 나올 때도 일단 스팀팩 업그레이드 정도까지만 해주면서 일단은 터렛으로 한번 시간을 벌어야 되고 그래도 역시나 이제 고강민 선수가 뭐 약간의 뭐 피해를 덜 줬냐 덜 많이 주느냐 이렇지 않아도 수준 자체가 굉장히 이제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드론 보충 타이밍과 라바 아끼면서 6무탈 한번 찍어주고 7시에 멀티 뭐 이런 것 하나하나가 참 유연해졌습니다. 네. 자, 고광민 선수 이응과 시오시 이제 번갈아가면서 깜빡거리고 그런 느낌인데 그렇죠? 지금 현재 흐름 자체에는 고광민 선수가 네. 굉장히 좀 괜찮은 흐름을 좀 유지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뭐 안정화에 들어섰어요. 일단은요 뭐 고광민 선수도 역시나 이제 뮤탈리스크 띄워서 견제를 해주겠지만 임준욱 선수도 밸런스 많이 확보하면서 네, 충분히 바이오닉으로 상대 제압할 수 있는 이런 지금 상황을 만들어주긴 했거든요. 네. 무엇보다 지금부터는 컨트롤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 컨트롤과 집중력이 제일 중요한 상황이 됐죠. 그렇습니다. 예, 게다가 이제 드론 자체가 고강민 선수가 많이 보유한 게 아니라 거의 미네랄당 예, 하나 정도의 드론밖에 없거든요. 예, 거의 이런 상황 혹은 앞마당에 조금 더 적죠. 근데 이런 분위기라면 일단 나온 뮤탈리스크를 생산하면서 7시 멀티에서 계속 드론만 보충해주고 가스를 전부 다 뮤탈로 환산하면서 병력적인 이득, 자원적인 이득 이런 것들을 예, 걷어가야 네.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뮤탈리스크가 잡히게 되면 또 뽑아야 되거든요. 한두 개 정도는. 근데 그 뮤탈리스크 뽑은 걸로 유지를 하고 드론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자, 슬쩍 고강민의 자신의 컨트롤을 보여줄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아래쪽 대기 중이고요. 네, 몇 달 기다렸다 보는 뮤탈리스크 컨트롤이죠. 볼까요? 네, 지금부터 이제 과연 컨트롤 머리가 얼마나 있나요? 끊고 고강민 선수 뭔가 있겠죠? 고강민 있나요? 일단 슬쩍 한번 갑니다. 하나 툭툭 치고 일단 뒤쪽으로 갑니다.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아니에요? 아직은 약간 좀 섭섭한 정도. 네. 약간 섭섭. 약간이 아니라 좀 많이 섭섭한데. 네. 굉장히 좀 서운하죠? 네. 공격 타겟이 이것도 아니었고 저것도 아니었고 약간 조금 아쉬운 네, 그런 상황이 좀 나왔습니다. 네. 아, 굉장히 서운한 상황이 좀 나왔는데. 수비가. 대처가 상당히 좋아요. 네, 너무 완벽합니다. 네. 터렛이 포위만 보세요. 아, 이거 많이 서운해지는데요? 네. 그 터렛을 놀린다는 이유는 나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고강민 선수, 그러니까 임진목 선수가 한 타이밍 좀 잡혔다는 얘기인데 그 타이밍 전에 계속 묶어 놔야 됩니다.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네, 뮤탈리스크 일치 않으면서 상대방을 잡았고 가장 중요한 건 저 러퍼가 이 능선 이 맵 자체가 괜히 능선이 들어간 거 아닙니다. 상대방과의 최단 거리로 가봤자 최소한 능선 3개를 거쳐야 되고 그렇죠. 대각선이면 능선이 4개인데 이 상대방의 기지까지 가는 동안에 4개의 능선 그 첫 번째 능선부터 러퍼가 나와서 언덕에서 저지하고 있으면 예, 탱크가 있더라도 이게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그렇죠. 4단 안전문이에요. 이거 잠입을 당하면 4단 안전문입니다. 네, 그 멀티도 어느 정도 대충 위치를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스캔을 6시에 했는데 멀티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7시라는 상황은 임재목도 알고 있을 것이거든요. 임재목 슬쩍 나갑니다. 능선 쪽에, 네. 능선 쪽에. 고광민의 네. 일단은 뮤탈 데미지는 좀 많이 그렇죠.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저 러커를 바로 생산을 해서 상대방이 능선이 9시 전에는 막아야 되거든요. 네. 9시 그렇죠. 딱 여기 넘어오기 전에는 먼저 러커가 가서 변태해야 되는데 시간을 못 끌었습니다.
그밖에 임진무 선수가 타이밍과 판단이 기가 막힌 거예요. 네, 또 나와요 경력이. 한 번 더 나오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 전에 럴커가 이거 불편해지는데요? 불편하죠. 허리 끊깁니다. 예. 굉장히 불편한데 럴커가 이제 6시경 쓰셨는데 이러는데 럴커 머리맨들이 더 먼저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이게 언제예요? 이게 뭔가 완전 불렸죠? 게다가 뒤에 있는 병력이 합류가 되면 날쌔거든요. 아, 스캔 하나 뿌렸고 이거 양방향에서 럭커 두 개 정도는 머리는 이 정도면 장난감 됩니다. 그럼요. 언덕에 몰래 이거 뭉쳐있다가 싸워야 되는데 이 병력이 이제 허리 끊죠. 7시 러쉬 아. 네, 새로 나온 병력 5시 보내기. 네. 야, 이거 임진무 역시 아. 바이오닉 카메 임진무 이거. 네 임진무를 아, 뭐 지난 시즌에 특정 맵에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바이오닉을 직접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임진무. 네 바이오닉의 컨트롤과 그리고 타이밍이 정말 생명인데 이 선수가 그 두 가지를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일단 해처리 정도는 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두 가지의 방어를 전략 완전 터졌어요. 럭커마사 한 번씩 벌어야 될 그 타이밍을 완벽하게 노리는 카운터. 아 임진무. 임진무. 와 퍼펙트합니다. 퍼펙트합니다. 지금 7시를 완전 따라갔죠? 네. 맞죠 7시. 그러니까 이 병력을 뭉쳐서 7시를 깨도 임진무이 원래 오른 상황인데 그게 네. 아니라 병력을 펼칠 정도로 지금 임진무 선수가 자신감 있고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원래 언덕 위에서 럭커 3개를 시간을 끌고 그런 다음 하이브를 가서 디파이어가 나오고 예 이런 순차적인 운영이 되면서 테라는 아웃. 그 테란 바이바이 뭐 이런 그림을 그려봤는데 네. 이거는 뭐 완벽하게 다 틀어졌어요. 이거 도화지 그림 그리는데 도화지 찢어버렸습니다. 완전 그렇죠. 물을 너무 많이 섞어가지고 네. 도화지가 그렇죠. 물을 너무 많이 먹었죠. 수치가 성그리다 보면 약간 욕심낼 때 있거든요. 그럼요. 다 찢어진 거예요. 다 번진 거예요. 지금 상황이 7시가 완전 번졌어요. 고관님 네. 빵구가 난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펑크가 난 거죠. 7시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비하기 위해서 드론들을 뭉쳐놨고요. 네 지금 상황에서도 머린으로 항상 1.4에서 일단 한 개씩만 상대를 해줬고 고감 선수가 드디어 저 병력들을 걷어냈고 그나마 에, 다행인 것은 7시에 그 드론 몇 개라도 살려놨다는 건데 이것이 일단 지금은 그렇게 큰 위안이 되는 상황은 아니고 네. 게다가 머린이 또 유탈만 밖으로 빠지면 어디로 마린이 피해가는지 네. 정말 대박입니다. 지금 오버로드 사실상 꽤 잡혔거든요. 아니, 경기 지금 시작한 지 꽤 지났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숫 한 부대도 안 되는 병력을 가지고 상대방 본진으로 치고 들어가서 피해를 준다라는 거 이게 그렇습니다. 얼마나 지금 임진무 선수가 자신감 있게 경기 운영을 한다는 건 사실이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거리도 대각이거든요. 네. 네. 걸어오면 그냥 걸어옵니다. 걸어와서 대각선으로 그냥 머리를 앞박합니다. 네. 멀고 멀고 저 먼 길을 또 우회해서 들키지 않고 또 야, 돌아가요. 임진무 감 임진무 운전 감각이 와 이건 감 와 임진무 감 임진무 스케 임진무 어우 감 와우 어우 너무 잘해요. 야, 이런 감 있나 임진무? 표정이 만족하고 있어요. 표정이 입술을 안 보는 이 표정이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임진무 선수가 얼마나 지금 속으로 당황스러울지 얼마나 놀라고 있을지 그 기분이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잘해도 너무 잘하네요. 예, 그만큼 완벽한 바이오닉의 배치 이런 컨트롤 지난 시즌에 이어서 오히려 실력이 확실히 늘어났네요. 그만큼 일단 이 병력을 제거를 해야 그나마 나은데 이거 정말 큰일 났습니다. 네. 고관미 선수 이게 만약 컨트롤이 안 되면 이렇게 초수로 나오는 병력들이 다 싸먹히면서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나올 때마다 컨트롤이 좋고 타이밍이 좋아서 다 포인트를 따냅니다. 결국 여기까지 탱커 나올 때까지 이게 이어졌어요. 아, 네. 지금 보시면 예, 정말 중요한 것이 사이언스 배슬 없이 뮤탈 리스크에 소위 말하는 뮤탈 짤짤이라고 그러죠. 네. 뮤탈 컨트롤을 벗어나서 배슬 없이 공격을 가서 끝낸다. 이런 개념이 사실 굉장히 요즘 시대에 어려운 경기인데 근데 그것도 눈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먼 거리 스캔 상대 머리 그냥 이거 버텨내자면서 럭커에게 이게 지금 딱 나와야 돼요. 자 됐다 잘 먹고 스캔 연달 뿌렸고요. 네 스캔 부족합니다. 자신감이 막 넘친 탱커 왔기 때문에 탱커 있다고 그냥 막 쏘네요. 드립고요. 아 근데 쏟아 붓고 있습니다 임진무. 말 그대로 소모. 네. 소모하지만 상대방을 더욱더 자원을 에, 돈을 많이 사용하게 만드는 이러한 플레이. 이러면서 병력을 7시 몇 개 변했다는 거고 어 진짜 화끈하게 하네요. 테라는 병력이 모이면 모일수록 강한 종족이기 때문에 뭐 한 군데 두 군데 보통 1번은 어, 뭐 스킨택이 돼야 1, 2번 어쨌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찍고 나오거든요. 근데 임진무 선수 그렇지가 않으면 손에 잡히는 대로 있으면 가는 거예요. 네. 상황이 좋고 유리하고 자신감이 있으니까. 자 그런 자신감이 성과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자폐로 다섯 개를 막 돌리고 있는 임진무. 네 특히나 테란의 적에서 예, 스타일리스트 딱히 어떤 스타일리스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선수가 그렇게까지 많진 않은데 예, 그 중에 한 명이 임진무 선수고 일단은 정면 지역이 아직 조여있는 상태에서 그냥 남는 병력이 7시로 갈 때 그 병력이 부담되는 상황이라는 게 정말 어려운 거고 7시 커널 뚫리기 전에 드론 또 이제 붙으려고 일하려고 했더니 또 왔습니다. 아 정말 7시 그러면서 이제 7시 괴롭네요. 보는 사람이 아마 숨이 턱턱 막히고 그 괴로움이 전달이 됩니다. 네. 그 정도로 저그를 정말 네, 힘들게 몰아붙이네요. 지금 뭐 세 방에 담요하거든요 임진무 선수. 여기 스캔 정면 스캔하고 두드려 쓰고 본진 직접 갔습니다. 네, 임진무 7시에 맞았죠? 네 7시에 온 병력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진짜 그냥 완전히 근면 성실한 그런 모습 임진무 선수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진무 완벽합니다. 야, 네.
사실 스타일 있는 경기 운영, 네. 어떤 기업에서 후원하는 그런 게임단에서 나올 때는 사실 실질도 높은 거가 사실이겠습니다. 근데 공군에서 스타일을 만들어주네요. 네, 정말 공군 가서 일치월장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이제는 완성이 됐습니다. 테란더저그에서 역시 자신의 스타일을 보여줬고 테란더저그 왜 프로게이머들이 가장 잘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유를 들었고 요즘에 그런 오디션 프로 맞지 않습니까? 정말 제가 저희 점수를 물어본다면 저는 당연히 100점이죠. 아, 바로 밑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4위라운드로 바로 진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네, 저는 100점에다 박수까지 쳐주고 싶은 예, 그런 선수 정말 이쁜 선수. 내가 만약 감독이었으면 정말 이런 선수 꼭 데리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완벽한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자신의 가발치를 공군에이스에 가서 그 이상의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임재문 선수가 되겠습니다. 스타일도 보여줬고 그 감만으로 지금 현재 함께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바라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박수를 잘하게 만들 정도로 그런 정도의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중계하면서 커뮤니티 반응을 보진 않지만 아마 뜨거운 반응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올린이가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그 선수의 바이오닝으로 뮤탈과 어떻게 하면 저렇게 상대할 수 있지? 배틀에 들어가셨다가 한 게임 해보고 아 이건 아니구나, 아 임재범 선수니까 하는 거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만한 정말 오늘 임재범 컨디션 끝내주네요.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네. 프로로서 해줄 수 있을 만한 최상급의 바이오닝 움직임들 한번 우선 보였습니다. 네, 게다가 상황이 지금 0대1로 뒤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확실한 승리가 팀에 얼마나 큰 보탬이 되고 있는지는 그 다음 경기에서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임진목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1대2로 추격을 시작하는 공군에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네 번째 세트 K2로서 공군에 있어 일레 트리스와 기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최강 고수들의 한판 승부. 삼성 센스 시리즈 7 게임업의 2011 리니지 2 배틀 토너먼트. 삼성 센스 시리즈 7 게임업도 체험하고 송강구와의 만남까지. 그녀가 꽃을 좋아한다면 꽃을 선물할 것이고 영화를 좋아한다면 함께 영화를 볼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녀가 무엇을 싫어하는지는 알고 있나요? 좋아하는 것을 해줄 때보다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을 때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미래다. 두산. 화려한 영상, 독특한 스토리로 4강에 진출한 네팀 아미고입니다! 지명이 4강에 진출! 레츠가 4강에! 보아츠가 4강 진출입니다! 두 번째 대결, 고요한 출가와 스매시 양방향 서비스 멀티 시나리오로 승부해 과연 결승에 오를 팀은 누가 될 것인가? 세 번째 세트 주요 장면입니다. 고광민 선수와 임진목 선수의 경기. 임진목 바이오닉의 아름다움을 보여줬습니다. 네, 정말 바이오닉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줬고 바이오닉이 이제 적에게 안 되기 때문에 바이오닉을 하다가 레이트 메카닉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바이오닉은 약해. 이런 인식이 팽배해진 프로게이머들 사이에서 바이오닉 순수 바이오닉만으로 그냥 뭐 98년 스타일, 99년 스타일 이런 걸로도 나와서 예, 본인이 완벽하게 만들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깁니다. 이러니까 환호하죠. 아, 정말 멋진 경기였어요. 네. 역시나 진짜 바이오닉은 잘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 더 달라진 것은 초반에 흔들릴 수 있을 만한 여지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저글링 압도를 도우면서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정말 담대하게 무대를 막 즐기는 듯한 그런 거를 잘 넘겼기 때문에 자신의 장점인 바이오닉도 잘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이 선수가 많이 성장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선수의 플레이가 정말 완벽했네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 예, 지금 보시면 저그의 운영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운영이거든요. 저그의 운영 중에 가장 어려운 게 투회철이 운영입니다. 투회철이 가난하게 뮤탈 가면서 드론 적당히 있는 상태에서 뮤탈 한 번만 잃어도 경기 지고요. 럭컬 한 번 실수해도 경기 끝나는데 그 외줄 운영에서 여러 차례 실수하게끔 만들죠. 뭐 어떻게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지? 스태핑만큼 뛰어다니기도 하고 컨트롤 스캐프리면서 잡고 뒤로 빠질 때 빠지고. 이게 정말 거의 신기 가까운 컨트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말씀해주신 그런 흐름들이 나왔을 때 뭐 베스레, 이레디 뭐 이런 흐름들이 나오면서 뭐 해결하는 그림들 쓰시고 있었습니다만 네. 아 그냥 바이오릭으로 그냥 갔어요. 네. 뭐. 이 1차 병력들이 잘 여기서 활약을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병력이 여기서 수비를 하러 왔을 때도 다른 병력들 다음에 나왔던 2조 병력들이 또 멋진 활약을 또 해주기 때문에 고강민 선수는 정신이 없을 수밖에 없고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앞뒤에서 막 난리가 났으니까 저 이렇게 들어오니까 앞마당에 석권 없거든요. 난리 날 수밖에 없죠. 정말 진정한 군인 정신을 본 것 같습니다. 쉬지 않고 항상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춘 상태에서 그렇죠. 네, 그냥 나오기만 하면 전장이 투입되는 거예요. 네. 뭐 병력이 적던 말이다. 제가 맞는 말이죠. 네. 네, 좀 어찌스럽긴 하지만 아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역시 네. 응기를 실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역시 뭐 다녀오셔가지고 확실히 아시는데 마치 그 5분 대기조 같은 그런 느낌. 그럼요. 5분 네. 대기죠. 네. 저도 몇 번 해봤거든요. 네. 누워있는 게 아니라 그냥 네. 바로 위장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상황 발생하면 나가는 네. 거예요. 아, 저도 군필자예요. 다녀왔습니다. 그쵸. 네. 네. 그렇죠. 뭐 잠을 자고 있다가도 나가는 겁니다. 분화 신고. 예. 그런 아주 일사불란한 모습을 잘 보여줬어요. 노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요. 병력들이. 네. 거의 멈춰있는 그런 느낌들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병력들이 뭐 모여서 나오고 이렇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네. 이렇게 빈약해 보일 수 있는 이 병력으로 대륙을 횡단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저희가 볼 때는 정말 한 1, 2번 걸려가지고 이렇게 병력이 돌아가는데 고강민 선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도대체 어디로 왔는지를 이해를 못하죠. 이렇게 되면은 너무 스스로에게도 좀 어이가 없고 드랍십이 떨어진 건가 뭐 여러가지 드랍십이 와서 뭐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경기 소위 말하는 멘탈이 붕괴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음에 이 선수를 만났을 때도 약간 좀 트라우마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를 임진국 선수가 정말 잘 해줬습니다. 여기서 이 선수가 부서지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 장면이었죠. 네. 오늘의 명장면. 예, 여기서 메딕 한 기가 이탈했어요. 예, 저는 전력에서 이탈을 해서 실수했는데 러커가 버로하는 것을 예, 정말 척후병처럼 미리 가서 또 알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스캔 3개 잡아먹기. 아 기가 막히네요. 네. 정말 교과서적이고 굉장히 놀라운 그 네. 감각을 선보였습니다. 임진국 오늘 경기에 이제 활용 점정 네, 아주 그런 느낌이 날 정도로 마지막 이 진짜 이 한 방에 어떤 이 한수는 좀 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인데 제가 입이 다 벌어지지가 않아가지고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되지만 예, 이 선수의 어떤 이런 부분들은 한 10번의 칭찬을 해줘도 부족할 만한 그런 컨트롤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치료가 끝나서 예, 정말 그 최고의 컨디션으로 네. 유대원 해설이 돌아올 때는 정말 입이 다 벌어졌을 때 준비 얼마나 기대됩니까? 입이 그렇죠. 다 벌어졌을 때 끝난 거예요. 그럼요. 네. 아, 감사합니다. 그 정도 느낌이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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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굉장했습니다. 여기서의 뭐 수비까지는 좋았지만 뭐 어쩔 수 없었죠.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병력을 이제는 그냥 무더기를 타라니 어떤 식으로 소비해도 그 소비가 아깝지가 않고 이득을 거두는 상황을 만들었었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예, 경기였습니다. 네. 자, 그 이후에 펼쳐졌던 뭐 전반적인 운영들이나 흐름들은 마무리 짓기 위한 그 자연스러운 그런 단계였고 와. 특히나 임진목 선수의 뭐 드랍시 정말 필요할 때 한 마디씩 꽂아주는 네. 이런 느낌 뭐 마린 매직에다 드랍시에다 탱크까지 많은 그 유닛들이 나왔었는데 그냥 화면에서 내 손을 잡히는 그 순간부터 그냥 바로 네, 내 것이 된 듯한 예, 그런 확실한 느낌을 받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항민 선수의 굉장히 어려운 그런 운영 훨씬 더 그런 능력만 바라보면은 발전한 걸 볼 수 있었는데 임진목의 경기 운영은 병력을 꽂아버립니다. 한 지역에 예. 굉장히 상대편이 힘들만한 그 점을 병력 바로 직송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뮤탈 럭커 시간 벌기 전략 오케이 알겠어 하면서 바로 대응해서 전략을 초기에 응수했기 때문에 야 정말 임진국 선수 이런 컨디션을 유지를 해서 앞으로 경기에서도 이러한 경기력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면서 예, 뭐 다음 경기 이제 드디어부터 시작을 하겠네요. 자, 그 네 번째 세트에 준비하는 선수들입니다. 케이트로스와 테란 황병영이 등장합니다. 네, 너무나 중요한 시점에서 지금 황병영 선수가 출전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2대1로 앞서가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자칫 고강민 선수가 패배를 했기 때문에 황병영 선수까지 패배하게 되면 분위기 자체가 쏠릴 수가 있는 이런 중요한 상황에서 황병영 선수가 출전을 했거든요. 지난 시즌까지는 약간 아쉬운 면만 좀 보여줬습니다. 올해는 뭔가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고강민 선수처럼 제2의 프로게이머 인생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내부적인 그런 흐름에서는 황병영 선수의 향상에 대해서 굉장히 흡족해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던데 황병영 오늘 그 이상 것 지난 시즌 그 이상의 것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공군에이스의 선수는 바로 이 선수가 등장하게 됐죠. 김경호. 네, 정말 팀의 이제 고참이죠. 그러나 김경호 선수가 지난 시즌 동문에이스가 어려울 때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에이스 역할 특히나
경기 나올 때마다 준비성이 가장 좋은 선수, 뛰어난 전략 이런 걸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일렉트릭 서킷 리뱀은 일반적으로 태양의 적극보다 경기를 펼치기가 좀 더 수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왔다는 것은 분명히 김남미 코치의 지휘하에 뭔가 필드 전략 좋은 게 하나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김경문 선수가 이 맵에 출전했을 거라는 그런 예상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보그레이스가 정말 힘을 받게 된다는 그 안정감 있는 코칭 스태프들의 그 역할이 굉장히 컸는데, 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반영이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황병현 선수, 김경모 선수, 일렉트릭 서킷, 아, 이 네 번째 맵에서 양 선수 경기를 치게 되겠는데요. 자 과연 어떤 맵인지를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기회로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맵 이제 이름은요. 그리고 예전에 그 메두사 맵을 약간 4인용으로 고친 그런 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수들 같은 경우는 메두사랑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얘기를 뭐 하고 있긴 한데, 4인용이기 때문에 뭐 회전적인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뭔가 색다른 경기 운영이 나올 수가 있고, 이 맵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위치에 따라서 상대방 앞만나러 거치지 않고 옆구리를 돌파해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전술상의 활용을 어떤 선수가 잘 이용해 줄지도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디에 접속을 하느냐에 따라서 배전판의 그 움직임들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공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루트들 선수들이 분명히 준비했을 거예요. 네, 게다가 10맵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전략성 있는, 전략성 좋은 그런 경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양 선수 어떻게 준비해왔을지, 일단 첫 번째 경기 아니겠습니까? 이 맵에서 태어난 대적은 양 선수 준비된 모든 것들을 기량을 펼쳤으면 좋겠네요. 자, 양 선수 경기 준비.